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이거군요. 안녕하세요, 가수 조항조입니다. 안녕하세요. 맞아요. 유명하죠. 남자라는 이유로 사랑의 눈물까지 수많은 히트곡으로 사랑받는 원조 트로스타 가수 조항조 씨. 제가 산청을 다니기 시작한 곳은 20년 전쯤 됐죠.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100번. 가는 곳마다 맑고 가는 곳마다 청정 지역인 것 같아서. 안 하셨군요. 아, 이런 곳에서 내가 몸을 담고 있으면 내 마음과 몸이 맑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항상 늘 제2의 고향으로 정하고 있었어요. 이름처럼 푸른 산과 맑은 물길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청정 자연을 품은 힐링 1번지. 깨끗하네요.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그 산청에는 경호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에서 은을 캘 수 있습니다. 강에서 은을 캐다니요? 은이요? 무슨 얘기일까요? 금은 거할 때 은? 일단 경호강으로 향했습니다. 어? 또 뭐지? 강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요. 누구시죠? 뭐 하시는 걸까요? 지금 거기서 뭐 잡고 계셨던 거예요? 은 캐고 있어요, 은 캐고. 실버. 제대로 찾아왔네요. 아, 생선이 아니고 은. 여기 왜 이렇게 미끄러워요? 네, 준비가 많아서 많이 미끄러워요. 좀 잡고 있어요. 강 물살이 세서 안전을 위한 보호장비는 필수. 중요하죠. 그런데 은은 어디 있어요? 시터! 잡혔습니다! 거기 나오죠? 거기! 네, 두 마리 보이죠? 그러네요! 드디어 밝혀지는 비밀! 경호강에서 캔다는 은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은? 예, 은어입니다, 은어. 은어요? 예. 조항조 씨의 첫 번째 고향 자랑은 민물의 여왕이라 불리는 은어인데요. 맑은 물 7수에서만 자라는데 지금 경호강은 물 반, 은어 반이랍니다. 은어 낚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은어를 집어넣고 영역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와서 덤벼갖고 여기 바늘에 걸리는 거거든요. 놀림 낚시라고 부르는데요. 은어는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낯선 은어를 내쫓으려다가 그만 바늘에 걸리고 만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네요. 금세 또 한 마리 낚인 것 같죠? 시터! 잡혔습니다! 이 작전이 잘 먹히네요. 오! 잡혔다! 야, 저게 이게 잡는 순간에 저 쾌감이라 할까? 저게 이 낚시 맛이 있거든요, 손맛이. 하시는군요. 내가 했을 때는 사실 좀 이게 서툴러서 그런지 그래서 낚시를 좀 하긴 했었는데 강에서 이제 낚시하는 거는 이렇게 자주 하진 못해서 그런가 나보다 더 잘 잡으시네. 민물의 여왕이라 불리는 은어.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요? 와, 바로! 은어는 간단히 소금간만 해도 충분히 맛있는 생선인데요. 장작불에 구워 고소한 냄새까지 더해지니 자꾸 군침을 삼키게 되네요. 이야. 담당 PD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야, 골라 두 마리 3,000원. 비싸네. 갑자기 판매네요. 이거 저기 섬진강에선 마리당 만 원 것 같아요. 마리당 만 원이요? 몸값이 어마어마하네요. 은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요걸 다이빙 걸 꾹꾹 누르신 다음에 네. 머리를 잡고 밑으로 싹 잡았더니 이렇게 뼈가 싹 나와요. 아주 이렇게. 네, 그렇죠. 지금 기가 막히게 나오네. 다르게 쉽네요. 노릇노릇 은어 아주 잘 익었죠? 경호가 은어를 위하여. 생각보다 잔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담백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입에서 살살 녹죠. 그리고 낚시에서 즉석에서 맛보는 맛, 정말 꿀맛입니다.
이제 산청 하면 가장 먼저 은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야, 특히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응? 처음에는 이거 뭐 하는 곳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예쁜 곳이요? 조항조 씨의 두 번째 고향 자랑은 푸른 정원이 인상적인 곳, 수선사입니다. 아, 수선사? 그냥 봐도 너무 예뻐요. 네. 와. 나무로 만들어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어, 좋네요. 그냥 걷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연못 위에 설치해 놓은 다리는 한 번쯤 꼭 걸어보고 싶은 곳입니다. 이런 데가 있다니. 여기 사진 찍어야겠네요. 와.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분들도 많은데요. 멋진데요? 좋고 경치도 좋고 사진 찍기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절마다 다 뭐 다 예쁘지만 또 특히 여기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절이라고요? 어? 다른 절과는 조금 다른 모습. 한옥 같은데요? 바닥에 깔린 잔디며 주변에 피어있는 꽃들까지 시간과 정성이 보통 많이 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예쁩니다. 눈으로 그리고 발로 자연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마당에 잔디가 돼 있는 절은 좀 특이하네요. 전통적인 절은 보통 잔디로 이래 안 하거든요. 네. 이런 해놔서 또 맛이 다르네요. 아기자기하게 너무 잘 꾸며놔서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너무 그냥 프로들이 찍은 것만큼 잘 나와요. 뭐 여러분들이 사진 한 장 추억에 남기기에는 그것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봐요. 오, 진짜 이쁘다. 하나, 둘, 셋. 하이, 주세요. 화이팅 합시다. 배경 좋고 인물 좋고 잘 나왔죠? 정확하고 우리. 너무 좋아요. 아담한 네. 아름다운 절입니다. 조용하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절의 정원을 짓고 가꿨다는 수선사의 주지스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잡초를 안녕하세요. 하나.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언제 새로 오셨습니까? 주지라 하지만 여기는 혼자 있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밥 해먹으면서 좋아서 예, 도랑 꾸미고 잡초 뽑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가꿨더니 예쁘고 아늑한 절이 됐습니다. 이랬다고요? 이야. 잔디를 가꾸고 이런 정원을 꾸미고 하는 게 조금 좋아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이렇게 전국에서 아름다운 사찰로 이렇게 많이 이 명명이 되고 이런데 고맙죠. 한 번쯤 걷고 싶고 머물다 가고 싶은 곳 수선사. 어, 그러네요. 가봐야죠. 잘 둘러봤습니다. 네. 제가 반한 곳이 또 있습니다. 대원사 그 계곡 길이요. 아, 정말 일품이에요. 조항조 씨의 세 번째 고향 자랑은 물줄기를 따라 걸을 수 있습니다. 이야. 대원사 계곡 길인데요. 이런 데가 있네요. 여기도 멋지네요. 그냥 내가 자연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아름다운 환경 속에 내가 묻혀서 힘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안개 같은 것들이 싹 걷힌 느낌. 운이 좋은 날이면 마실 나온 다람쥐와 인사할 수 있고요. 아이고. 귀엽네요. 여름에 피는 야생화 맹문동의 향을 맡으며 걸을 수 있어서 마음까지 정화가 되는 길입니다. 잠시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연에 감사하고 또 한껏 좋은 공기를 마셔서 너무 좋아요. 와, 계곡이 진짜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시원하고 물도 맑고 너무 좋아요. 그 대원사 계곡에요. 용이 살던 곳이 있어요. 용. 네. 맑고 투명한 빛깔을 자랑하는 오. 깊은 웅덩이. 색이요? 무려 용이 100년을 살았다는 전설을 가진 곳입니다. 진짠가요? 그렇다요. 영롱한 초록빛깔에 반해 사진 한 장을 꼭 남긴다네요. 멋져요. 멋집니다. 용이 기운이 늦게 져가지고 이 안에 뛰어들어서 그냥 헤엄치고 싶고 그런 춤이에요. 지리산의 명품길이자 어쩌면 용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대원사 계곡길 잘 걸어봤습니다.
우리 지방 공연이 많잖아요. 지방 다니다 보면 진짜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서울로 올라가면서 제가 꼭 들리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하룻밤 자고 기도 받고 그러면 굉장히 뭐 힘이 나요. 충전이 되는군요. 조항조 씨의 네 번째 고향 자랑은 쉼이 있는 곳 동이보감촌입니다. 코로나 끝나면 갈 곳 많네요. 예부터 명의들을 배출했던 산청은 약초의 본고장으로도 불렸는데요. 이불 비빔다든지 만지보시면 오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이풀이라고 얘기하고요. 오이풀은 지혈에 효과가 좋고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부채손으로 지리산 고산지대 가시면 바위에 붙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부채손 모양이 신기합니다. 지리산과 황매산에서 자라는 다양한 산야초들을 식물원처럼 꾸며놓았는데요. 실제로 보니 저절로 공부가 된답니다. 뽕이 뭐 위장에 좋다 해가 많이 하지. 근육통이든 뭐. 내가 이제 한의사니까 내가 예? 이제 한의대 뭔가 이학년이고 우리 집에 원 식물 그대로 또 보니까 또 신기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공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산야초 구경 후에 꼭 들러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친 몸을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갑자기요? 찜질을 하면서 피로도 풀 수 있는 건데요. 이거네요. 이런 곳이 있나요? 적당한 온기에 금세 녹아내져 잠이 쏟아집니다. 면역력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네요. 힐링하고 있는 기분 같습니다. 흑영아, 좀 네? 해보니까 어때? 아, 저 진짜 피로가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아요. 성적. 학원. 아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다 풀리는 기분이에요. 풀어야죠. 쉼과 여유가 있는 곳입니다. 찜질이 끝난 사람들이 건물 뒤로 향하는데 이곳에 뭐가 있는 건가요? 우와, 엄청나다. 진짜. 오? 딱 보기에도 높이가 6m는 넘어 보이는데요. 이상치 않습니다. 무게만 127톤에 이른다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너도 나도 등을 대고 손을 대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바위는 기감석인데 거북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기감석이고요. 땅에 자시면 맹랑태에 좋은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기운 받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하. 거기에 이제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이제 이 느낌이 와요. 기가 올라오니까. 사람이 기가 없으면 목소리도 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가 충만하면 생기가 돌고 등이 좀 시원하고 몸이 좀 가벼워지는 기분도 들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세딘 것도 대단하고 이 돌 옮긴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진짜 어마어마 와 소리 나네요. 거대한 크기만큼 좋은 기운을 많이 나눠줬으면 좋겠네요. 오! 산청의 좋은 기운 잔뜩 받아가세요. 오셨군요. 잘 쉬었으면 이제 뭐 재밌는 모습도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착시를 이용해서 사진 찍는 곳입니다. 거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경호강의 신나는 래프팅과 지리산의 상징 반달곰도 만나보고요. 아찔한 낭떠러지에 매달려도 봅니다. 호랑이. 이 모든 사진을 한 곳에서 찍을 수 있는데요. 한 곳에서 찍어요? 조항조 씨의 다섯 번째 고향 자랑 트리가트 체험관입니다. 산청을 다 둘러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 이곳에 가면 된답니다. 산청 명소들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요. 이게 트리가트라 그림이 실제처럼 찍을 수가 있어서 애들 더 생동감 있게 찍기 위해서 같이 왔어요.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옆에 살짝 이렇게 보고 있어. 리얼해요? 진짜 실제로 곰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감정이. 마음만큼은 이미 물가에 있는 듯 제작진도 한껏 남겨봤습니다. 오, 또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때요? 재밌죠? 지금까지 조항조 씨가 자랑하는 산청을 둘러봤습니다. 산청에는 나는 이름만 되뇌어도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고 모든 내 마음이 다 정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